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도덕을 개선시킬 것인가 시리즈의 1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범주적 사고, 예 혹은 아니오보다 연속적 사고에 기반한 도덕체계가 우리의 도덕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3개의 영상에서 실제로 우리의 도덕이 어떻게 개선되었는가의 사례로 노예해방, 여성 권리의 개선, 그리고 동성애의 권리 향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아닌 동물의 권리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향상은 우리가 유전적 근현도, 인지능력, 감정능력, 도덕발달, 특히 통증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같은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의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가문적 존재의 생존과 번성이 과학에 기반을 둔 도덕체계의 제1원리입니다. 우리들은 동물들을 우리와 그들이라는 범주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대신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지능이 낮은 존재에서 높은 존재로, 인지하고 자각하는 능력이 낮은 존재에서 높은 존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덜 감흥적인 존재에서 더 감흥적인 존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견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을 완전한 권리를 갖는 감흥적 종으로 1.0에 놓으면 고릴라와 침팬지는 0.9, 고래와 돌고래, 참돌고래는 0.85, 원숭이와 해양 포유류는 0.8, 코끼리와 개, 돼지는 0.75. 이런 방식으로 생물 종들을 연속적인 계통 발생적 척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범주보다는 연속성이 더 적절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들의 평균 뇌 용적을 연속적인 척도에 올려놓고 고릴라 500cc, 침팬지 400cc, 보노보 340cc, 오랑우탄 335cc의 뇌 용적을 인간의 평균 뇌 용적인 1200에서 1400cc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돌고래의 뇌로 뇌 용적이 평균 1500에서 1700cc입니다. 돌고래의 뇌의 피질 두께는 대략 인간의 절반이지만 피질 물질의 절대량을 비교하면 560cc로 인간의 660cc와 비슷합니다. 돌고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돌고래의 자기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변형된 거울 검사를 돌고래들이 통과한다고 합니다. 돌고래들은 거울에 비친 것이 자기 자신임을 아는 것이 분명하고 거울을 보는 것이 꽤 재미있는 듯 입안을 들여다보고 위아래로 지느러미를 치고 공기방울을 부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뇌가 크면 지능이 높다는 주장이 명백한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일 큰 뇌가 지능의 열쇠라면 왜 새 대가리를 가진 까마귀와 갈가마귀가 뇌가 큰 돌고래나 영장류와 맞먹는 인지능력을 보일까요? 동물계에는 작은 뇌로 놀랍도록 복잡하고 지적인 행동을 하는 종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코코라는 이름의 고릴라를 연구한 결과는 이 고릴라가 자기 지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인 거울 인식 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인간의 아기들은 생후 18개월에 절반 남짓 거울 인식 검사를 통과하고 만 2세에는 65%가 통과합니다. 코코는 이동한 물체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인 대상 영속성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또한 크기가 다른 용기에 액체를 부어도 액체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또 하나의 인지적 관문으로 간주되는 액체 보존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코끼리들의 경우 가족 구성원 또는 무리 구성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2014년에 태국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사는 아시아 코끼리 26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코끼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들의 배우자가 동정하는 듯한 소리를 내거나 코로 어깨나 입 또는 생식기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인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판독하는 능력을 측정한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배고픈 코끼리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였는데
그들은 불투명한 용기에 먹을 것을 감추고 그 용기를 텅 빈 용기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용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가축 외의 종에서는 최초로 인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판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진화적으로 우리와 더 가까운 침팬지처럼 자유생활을 하는 야생동물들보다 개처럼 가축화된 동물들이 숨겨진 먹이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간의 비언어적 신호를 더 잘 읽는 것으로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가축화에 처한 종에서 인간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능력이 적응 전략으로서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수천 년에 걸친 반복적인 시도에도 그리고 동물원과 서커스단에 포획되어 보낸 시간이 상당함에도 완전히 가축화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가축화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유력한 설명은 아프리카 코끼리의 복잡한 사회입니다. 이들의 복잡한 사회는 포유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데 정교한 인지능력은 한 종이 구성하는 사회적 집단의 복잡성과 상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가 무언가를 가리키는 인간의 불명확한 제스처조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가리키기 행동이 코끼리의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코끼리들의 움직임을 지시적 의사소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야생에서 무리지어 사회생활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코끼리의 경우 가리키기 행동의 기능적 등가물은 코로 대상을 가리키는 행동일 것입니다. 물론 개는 인간이 보내는 신호에 매우 민감한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들은 수렵 채집인 무리 주변에 살면서 인간과 공진화했고 그러기 위해 인간과 늑대는 서로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떨어져 교류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크고 공격적인 육식 동물이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늑대들이 인간의 생태적 지위로 들어왔습니다. 늑대들은 사냥감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다른 육식동물이 인간의 사냥을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돕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가축화되면서 두개골, 턱, 이빨이 점점 작아졌을 뿐 아니라 숨겨놓은 음식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간의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회 인지 도구들을 진화시켰습니다. 실험 조건에서 가축화된 개들은 실험 수행자가 쳐다보거나 건드리거나 가리키면 음식이 숨겨져 있는 용기를 정확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반면 늑대, 침팬지, 여타 영장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개는 인간과 교류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하기 위해 한 연구에서는 MRI 스캐너 안에 꼼짝 않고 누워있도록 개들을 훈련시켜 내 영상을 찍는 동안 개들에게 먹이 보상이 있고 없음을 뜻하는 인간의 수신호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먹이 보상을 예상할 때 개의 미상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결과인 이유는 미상액에는 도파민 작동성 뉴런, 즉 도파민을 생산하는 신경세포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학습, 강화, 쾌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동물이 어떤 행동을 자꾸 하도록 보상을 제공하면 이러한 뉴런들은 도파민을 방출하고 이는 쾌락의 느낌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느낌은 그 동물에게 그 행동을 또 하라는 신호인 셈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들이 마음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 읽기는 인간과 소수의 영장류에게만 있다고 여겨지는 능력입니다. 개는 종 간의 사회적 인지에서 유인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개들은 인간, 고양이, 가축류 등 거의 모든 동물과 쉽게 유대를 맺습니다. 원숭이와 침팬지, 그리고 유인어는 새끼 때부터 열심히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MRI가 행동과학의 한계를 치워버린 이상 우리는 증거로부터 더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개들, 그리고 어쩌면 많은 다른 동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동물들을 소유물로 대하는 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대신 법이 정의하는 좁은 의미의 인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어 개들에게 인격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들은 착취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 공장과 실험용 개들 그리고 개 경주는 한 인격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위배됨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의 인지능력과 감정에 대한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연구는 우리가 감흥적 존재를 대할 때 도덕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18세기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동물과 인간이 어디에서 갈리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따르면 다 성장한 말이나 개가 인간 아기보다 인지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동물권 옹호론의 핵심 논증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린스턴 대학교의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생체해부 폐지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고아인 아기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할 과학자가 있을까요? 만일 그것이 수많은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과학자가 고아인 아기는 실험에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인간 외 동물들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유인원, 고양이, 쥐, 그 밖의 포유류 성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인간 아기보다 더 잘 알아차리고 더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적어도 아기만큼은 고통에 민감합니다. 인간의 아기가 가지고 있는 형질들 가운데 포유류 성체가 더 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뛰어난 지능, 자기인식, 도덕감각은 우리를 그 밖의 모든 동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기준에 따르면 인간도 영유아기, 심각한 지적장애, 심한 육체적장애 또는 코마 상태에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능, 자기인식, 도덕감정 같은 범주들에서 그러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과 능력이 같거나 뛰어난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 외 동물들의 이익이 인간의 이익보다 덜 중요하다는 추정은 종차별주의라고 불리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 같은 인간 집단들에 대한 편견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역시 반론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설령 일부 사람들에게 특정한 형질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언어 능력을 지닌 종의 구성원인데 언어 능력은 우리 종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개체마다 세부적 특징이 다르다고 해도 한 종의 일반적인 형질들이 그들과 다른 종을 분리시킴으로 종차별주의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 역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종을 구분하는 형질이 무엇이든 그것이 언어, 도구 사용 혹은 지능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형질이 도덕과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만약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종 사이의 구별을 시도하고 있을 때 언어를 이유로 드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논증은 그 종의 구성원 것과 윤리적인 것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논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과 다른 종들을 다르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들의 세계가 아니라 감흥적 존재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느끼고 생각하는 인간 외 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논의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식에 대해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 아니었다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동물들을 존재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사는 동안 살만한 생을 제공하고 인도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한다면 육식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시대의 백인들은 그들의 목화농장의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흑인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산다거나 미국에서 노예로 태어난 흑인들은 노예제도가 없었다면 애초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유가 노예 상태보다 낫고 억압보다는 해방이 낫습니다.
동물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논증은 자연 상태에서 동물들은 어차피 서로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은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사는 동물이므로 우리가 동물들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 동물권 옹호론자들은 과거에 노예제도, 대학살, 강간도 원래부터 그랬던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부도덕한 관습들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논박합니다. 우리 역시 자기 방어, 질투, 명예심과 같은 진화한 폭력 본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화한 본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충동을 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을 따른다면 하지 않았을 일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존과 본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생존과 본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다른 감흥적 존재들의 관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도덕적 행위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